여기 자, 닭장풀이 있어가지고요. 어. 야채 수프에 우리 끓일 때요. 좀 응. 넣어줘도 괜찮겠네요. 그래, 하나. 닭풀이 먹을 것이 응. 풍부하게 있어가지고요. 응. 뭐 야채 수프 끓이는데 문제가 없네요. 내가 지금 구제봉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그래도 예. 당근 주스 마셨잖아요. 예. 그래, 힘 좀 내서 예. 우리가 식량을 구하러 채집하러 갑시다. 여기 있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거니까 예. 언제나 뜯어먹을 수 있지만은 예. 지금 그 구제봉 상황이 지금 어찌 되는지 몰라. 예. 응? 그렇죠. 준비해요. 예. 상추가 좀 났네. 그 사이에 진공. 예. 세상이 많이 변했네. 예. 우리 단식하고 나니까요. 우선 완전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네요. 초록이 아니고 작은 풀들이 어미가 돼 버렸는데. 예. 갑시다. 예. 아이고, 이건 야생들깨가 이렇게 소복이 나 버렸나. 아이고, 이런 것도 뜯어가지고, 막, 우리, 그, 있잖아. 이거, 예. 폭 끓여 먹으면, 일단, 당분간은, 예. 안 되겠어요? 예. 이 전체가 씨를 안 뿌려놨더니, 그냥, 야생들깨가 그냥, 소복이 나버렸네? 김홍 선생, 이제 예. 우리가, 단식도 끝났고, 이제 핑계될 게 없어요. 예. 이제는 뭐 우리가 남한테 나는 단식을 8일 했으니까 힘이 없어서 꼼짝 못 하겠습니다. 이런 거 안 통하는 거라. 예. 알겠습니까? 예. 아니 그럼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? 우리가 단식 끝나고. 한 지금 한 3, 4일 되겠네요. 그래, 당근 주스 맛있었죠? 예. 달콤하게. 예. 많이 먹었죠? 예. 예. 그래, 한 1kg는 그래도 늘었을 텐데. 예, 좀 어. 이제는 기력이 많이 회복됐습니다. 아, 그래도 움직일 정도는 되죠? 예.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이후로 단식을 조금 한 이틀만 더 하고 예. 당근 예. 먹고 이제 약초로 예.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. 끓여서 이제 먹을 거라요. 예. 어? 예. 조금 소금 좀 천일염 넣고 해서 먹을 거니까 예. 이제 우리는 각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. 예. 알겠습니까? 예.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, 나한테? 그런데 모르겠어요. 한 열흘 만에 와가지고요. 어. 좀 뭐 채취할지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쓸라는 건 모르겠네요. 그 없어도 거기서 찾아봐야지. 한 겨울에 예. 말이야, 넘어가 말이라, 어? 그냥 죽기 직전에, 아이고, 아가, 딸기 하나만 먹고 싶다 그러면 딸기 만들어 와야 돼. 한 겨울에 딸기 어디 날 수 있습니까, 옛날에? 눈을 불이 튀고 말이라, 어디로 가서라도 구해와야 되는 것이. 뭐 구해요? 그게 마음의 자세란 말이라, 알겠나? 알겠습니다. 사람을이야! 낯뜨는 사람한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. 알았어요.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당했어, 진국 선생한테. 네. 뭐 필요하다고 꿀병 갖다는 꿀병 사라지지 말이라, 어? 온갖 거 다 버리고 이제 마음이 후련합니까? 아, 선생님, 물 한 잔 이렇게. 예. 한 잔 드시죠. 아유. 참, 물이 이렇게 진하고 맛있는 줄 나는 많이 몰랐어. 그전에는 물이 맹물이지 그랬거든. 예. 단식 끝나고 나니까 물은 야, 농도 짙은 사골 육수 같다 같아 나한테는. 예. 그 정도로 생명수가 되더라고. 예. 아,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에서 말이라 어? 예. 먹을 거 없이 쫄쫄 굽고 돌아다니다가 물 한 방울 맞나 봐요. 그렇죠. 그게 생명의 오아시스 아닙니까? 예. 어. 그리고 살랑살랑거리고 말이야, 어, 궁둥이에 착착착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. 한두 개라도 먹을 수 있는 풀을 가져와 봐봐요. 예, 오늘은 제가 한번 뭐가 있겠어요? 주변에서 한번 채취해보겠습니다. 채취해갖고 오늘 예. 검사할 거니까 예. 딱 그렇게 해야 해. 예. 알았죠? 예. 그리고 내 그 뭐야 예. 그 앞치마하고 예. 내 그 바구니 가지고 와요. 예. 저놈 말이야, 이제부터 말이야, 어? 이제 단식 끝났는데 뭐 언제부터 뭐 단식 한자로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고, 우리가. 이게 귀한 거야, 이게. 이게 없이는 힘들어, 나도. 산에, 이제 산에 다닐 때, 이게 있어야, 이렇게, 하나씩 이렇게 따가지고 집어넣고 말이야.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단 말이야. 알겠습니까? 진공 선생님, 뭐 들고 다녀요? 저는 뭐, 이거 소꼬리 하나 하고요. 이거 소꼬리 내 건데. 선생님은 이게 소꼬리 아닙니까? 저는 이거고. 요금, 나 요것만 해, 요만큼만 해갖고 오면 돼? 예. 대단한 살이야.
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나는 한 번 하면은 나 열흘치에 식량을 해올 수 있는 사람이야. 요 앞에 부족하면 뒤에 있지 않습니까? 침공 올라오세요. 침공선에 맨날 저기 슈퍼 갔을 때 그 저 있잖아 바구니 네. 하는 거 있지? 예. 그거 하나 갖고 와요. 예. 장바구니 가지고 와. 장바구니. 예. 가지고 와. 만만하게 봐주니까 말이야. 눈만 돌았으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이야. 내가 그거 한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나도 짝방울이 들고 다녀요. 예. 지금 선생은. 예. 그리고 차 뒤에 그 예. 장갑 있으니까 요 장갑 있어. 장갑 껴요. 예. 알겠습니다. 갑시다 이제. 예. 뭐 좀 해왔어요? 예. 뭐요? 촛불이 예. 조금 해왔습니다. 촛불이 뭐 조금 해와? 예. 뭐 이거 뭐 한숨밖에 좀 안 해왔습니다. 종일 놀았어? 제하면 너의 뭐 하는 일 자연과 노는 거 아닙니까 그냥?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공선수 약초 해온 적은 없는데 혹시 내가 해온 거를 감춰가지고 자기가 해왔다고 한 건 아니지? 맞지? 아까 내가 해온 거 살짝 어디 건드리더니 잡더만은 이거 본인이 해왔다고 하는 거 아니야? 돈 나무라고.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어떻게 인성으로 그렇게 사나? 공짜로. 나는 말이 약초를 말이 해가지고 할 때까지 약초 스프를 먹어볼기라고 막 웅박꽉 해갖고 해왔는데 꼬사리를 안 끊어가지고 막 퍼졌네 보니까 상품권은 예. 못 되지만 꼬사리 스프는 괜찮아. 예. 그러세요? 진홍선생, 진홍선생 예. 인생 편하게 산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? 제가 뭐 자연이 돌보니까 저는 야 그래 자연하고 노는 게 뭐 자연한테 내 자신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? 진홍선생 멀리 갈 것도 없다. 여기 예. 보니까 여기 있잖아. 여기 다 있네. 예. 그리고 하나씩 똑똑 따면 되지. 이것도 하나 안 땄어. 아니 알겠습니다. 나는 이거 뭐 이제 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 그래. 메뚜기도 예. 한 철. 진화 못 먹거든. 근데 내 쎄가지고 예. 상품은 안 되고. 예. 이거 있잖아. 예. 약초 스프에는 괜찮아. 예. 약초 스프 가라고 내가 좀 해왔어. 예. 그래가지고, 이제, 물이나 좀 갖고 와봐요. 어디 가서. 갖다 놨습니다. 갖다 놨어? 이거 깔고 앉아야겠다. 간식을 긴 단식을 하고 하니까 이제 허리가 분리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겠지요. 또 담을 때 담고요. 요 넣 이거를 넣고요. 그래 그러니까 고사리하고 고사리는 예. 따로 하고 분리를 예. 해놔요. 예. 한 세 군데로 분리할 가지고. 아니 총 네 군데로 뭐 더 분리할 수가 있으면 하지요. 많이 해왔나 산점처럼. 근데 뭐 저기는 지금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도 뭐 먹고 살아 안 되겠나. 예. 그리고 있잖아 중호 선생. 예. 그리고 이번 단식 끝나고는 이제 예. 당분간은 우리 예. 우리 지금 녹즙 마시잖아요. 예. 당근 녹즙. 예. 그 끝나고 약초 스프만 먹고. 그러시죠. 네. 그리고 욕좀만 좀 먹는 걸로 좀 요즘 좀 한 그렇게 가보자. 네, 그래도 그거 좀 걸르고요. 난 저 위에 가가지고 혹시 또 좀 있잖아. 아유 뭐 키들이 너무 자라서 한번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. 네, 그래요.
좀 따둔 거 있어요. 예. 갔다 올게. 예. 물병은 어디 갔을 거야? 물병은 여기 있네요. 물 좀 더 갖다 드릴까요, 지금? 네. 아니, 여기서 다 따둘겠습니다. 나올 때는 풀기가 할 때는. 따둔 거, 여기서 따둔 거, 앉아가지고. 네. 그래,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거야. 아이고야. 살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. 아, 힘이 옛날처럼 못 지네. 아. 아, 더 둘러봐야 돼. 중국 선생, 여기서 따듬으면서 다 명상하고 있어요. 네. 나는 좀 더 약초 있는데 좀 둘러보고 와야 돼요. 네. 그 속구리도 있어야 되죠? 써야 되죠? 속구리 드릴까요? 아니요. 이거에 하나 주지요, 뭐. 이거. 아, 그게 가슴에 넣기 예. 좋겠지? 예. 날씨가 이렇게 좀 좋다? 아이고, 오래간만에. 아이고, 한 2시간. 아이고, 약초 갠다고 다니다 보니까. 아이고, 따듬어 놨나? 그래도 약초 조금 먹고 싶구나, 배. 따듬어 놓은 거. 지봉 선생! 한꺼번에 많은 일 하면 안 돼.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척 하지 말어. 어울리지는 않은 일이야, 그게. 아,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. 지금 내 물병은 없어요?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아 답답하다 이제 볼일 다 끝나니까 아 답답해. 나 홀로 존재하는 독립적인다. 아, 오늘은 나무를 끊는 그 순간부터 나무를 다 끊을 때까지 계속 이 하나가 머릿속에 들어가네. 예. 앉아보세요.
나 홀로 예. 엉덩이 붙여. 나 홀로 존재하는 자. 예.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. 스스로 존재하는 자. 네? 나는 태고적부터 스스로 존재했거든요. 그때는 모름의 상태였는데요. 의식이 나타나니까 나를 아는 상태로 전환이 됐거든요. 원래는 깊은 잠 속에서는 자기가 입각하는 걸 모르는데 의식이 깨어나면 의식의 도움으로 내가 입각하는 걸 알고 이 세상, 이 우주가 입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했네. 예. 계속 그 하나가 계속 관통했어. 예. 예. 그리고 오늘은 그때 있잖아. 뱀들이 많이 나올 때잖아. 예. 너무 그게 있잖아. 뱀, 개들이 와도 너무 내가 있잖아. 걔도 만나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. 예. 너 뒤로 막 가는데. 예. 그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이 완전 박살났다 그래야 되나? 그 전부터 뭐 그런 건 없었지만 뱀도 전체 의식의 하나의 일부분이죠. 모든 거는 우리 몸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거든. 전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에 속하지. 의식이 하나를 끝나 통합하는 거죠. 진공 선생, 예. 과일 먹으나 약초 먹으나 하나입니까? 예. 인정합니까? 예. 요즘 풀이 엄청나게 뭐 많이 자라네 보니까요. 풀이 이제 뭐 나쁜 건 아닌데 네.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채소를 심어놨을 때요. 어느 정도 이제 그 채소의 힘이 강해질 때까지는요. 풀을 이렇게 조금 잡아주면 나중에는 풀을 안 잡아줘도 대등해 풀이 막 얘네들하고요. 괜찮은데. 예. 그 전에 이제 풀이 더 커버리면 못 자라거든요. 예, 그렇죠. 녹아버리죠. 나는 모이 때가 너무 좋은데 예. 이제 녹거든요. 좀 지나면 예. 녹고 있더라고. 그래서 모이 때를 조금 해봤어. 예. 모이 때. 그래. 숫자 먹어도 돼요. 예. 이제 오늘 이제 단식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노동 제대로 된 한 두 시간 한 것 같아요. 예. 제대로 한 것 같고.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. 예. 나는 한 98% 정도는 회복된 것 같아요. 정호 선생 어떠세요? 저도 한 그 정도 되겠네요. 손을 좀 닦아야 돼. 예. 찔찔 나왔어. 애기 아닙니까? 애기. 애기다? 예. 갑시다 이제. 예. 그거 내가 가져갈게요. 예.